137억 년간 지켜온 우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차는 없어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는 아이오닉 컨퍼런스와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성능 공개와 출시를 알렸는데요. 아이오닉 플러그인은 전기자동차의 경제성과 하이브리드 주행 성능을 극대화한 친환경차의 라인업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토 갤러리가 겸비된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는 이광국 부사장 등 현대차 관계자와 기자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국산 최초의 친환경차 전용 모델인 2017년형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함께 선보이고 시승도 가능한 행사였습니다. 아이오닉 컨퍼런스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비전과 마케팅 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한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제고에 앞장섰는데요. 지난해 1월 국산 최초 친환경차 아이오닉 첫 모델인 하이브리드를 선보였고 3월에는 전기차를 출시한 데 이어 13개월 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출시함으로써 풀 라인업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오닉 플러그인 특성을 살펴보면 1회 충전한 전기로 최대 46km를 주행할 수 있는 고효율의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내장된 친환경 부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드를 사용하면 총 9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만큼 도로 조건이나 사용자 주행 상황에 따른 친환경성과 경제성 극대화 이점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또한 900km 이상 주행 가능을 실현한 배터리와 모터의 병용 파워에는 복잡한 도심 구간은 배터리로 원활한 고속 구간은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CO2 배출량이 75% 이상 낮아지고 뛰어난 연비 효율을 발휘하는 친환경 모드는 강력한 엔진과 고출력 모터 시스템 등과 호환을 이루는 아이오닉 플러그인 공조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출퇴근 위주인 단거리 주중 운행을 비롯 레저와 여행을 즐기는 장거리 운행 고객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주행성은 개선을 최적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운전자의 편안한 주행을 돕는 자동화 기반의 지능형 안전기술인 현대 스마트 센스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차선 감지와 유지를 보조하는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과 자동차와 보행자 충돌을 막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앞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부착돼 있습니다. 이런 첨단 예방 안전 사양들로 구성된 가격대가 2천만 원 정도라는 점도 구매 선택 비율을 높게 하는 또 다른 합리적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플러그인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장점을 두루 갖춘 모델입니다. 도심에 단거리를 달릴 때는 전기차 모드로, 주말에 장거리를 달릴 때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기차 모드로는 46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장거리 달릴 때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9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플러그인 모델을 추가하면서 아이오닉 친환경차 라인업을 완성하였고 배터리 평생 보증 그리고 고객이 원할 시에는 찾아가서 충전해드리는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친환경차의 수요 주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행거리는 배가 되고 가격은 낮아진 점을 강조했는데요. 가장 괄목할 성과는 트렁크 공간 확보가 주는 편의성과 급속과 완속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콤보 타입으로의 공용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12V 보조 배터리가 트렁크에 탑재됐던 기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는 달리 고전압 리튬 이온 배터리로 통합했습니다. 하나의 충전구로 바꾸는 등 충전 인프라에 따른 커넥 방식 변형 또한 상품성을 더 한층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뒷좌석 헤드룸 개선으로 공간을 늘린 아이오닉 전기차 구매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와 컨설팅도 남다른데요. 홈 충전기 설치 상담에서부터 AS 등과 연결되는 홈 충전기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와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무상 충전 서비스를 뜻하는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는 괄목할 만한 마케팅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배터리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는 배터리 평생 보증 서비스와 3년 이내 현대차 재구매 시 중고차 잔가에 대한 합리적 보장을 약속한 중고차 잔가 보장 서비스도 특별합니다. 구매 전에 친환경 차량을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는 고객 케어 프로그램, 온디맨드 카세어링 서비스도 색다릅니다. 더욱이 기존 6개 구성에서 I, N, Q 등 총 3가지로 단순화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가격대도 구매 의욕을 촉진하고 있는데요. 아이트림 가격은 2,197만원, 엔트림은 2,390만원, 큐트림은 2,590만원으로 기존 모델 가격 대비 98만원에서 최고 165만원까지 인하됐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자동차 단점을 동시에 해결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렉트릭 자율주행차와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비롯 새로운 카라이프 시대를 여는 아이오닉 시승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친환경 정책과 자동차를 리드하는 이색적 행사였습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 교통뉴스 3월 첫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271회에서 전기자동차의 경제성과 하이브리드의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여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자동차 모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은 부산광역시 남구 강동근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